안녕하세요. 떠치와 마이크 떠치입니다. 항상 밤에 보다가 이렇게 낮에 보니까 좀 뭐가 새롭죠. 지금 제가 있는 자리는 휴게실인데 여기에 왜 있냐? 당연히 촬영하려고 왔겠죠. 며칠 전에 한 통의 톡이 왔어요. 어떤 여성분인데 생년월일을 보내주면서 저한테 점사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점사를 보질 않는다 하면서 수정욱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그분한테 다시 제가 또 연락을 했어요. 어제 7시 수정욱 선생님이랑 전화통화로 점사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전화통화로 점사를 보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점사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 목포로 내려오셔가지고 점사를 보면은 더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포는 너무 멀다,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점사 비용이 어떻게 되냐, 점사 비용은 얼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돈이 없다, 좀 빌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점사 비용을 내드리겠다, 그러면 목포로 내려오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점사 비용이 없는데 목포까지 내려올 비용도 본인한테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곳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전북 완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소를 받고 내비를 쳐보니까 목포에서 완주까지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휴게실을 들리고 그러다 보면 한 2시간 한 반 정도는 걸리잖아요. 2시간 15분이나. 그럼 제가 모시러 가겠다, 이왕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으니까 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모시러 가겠다. 가는 도중에 지금 영상을 남기려고 휴게실에 들렸거든요. 그 전에 제가 수정궁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분하고 혹시 통화를 해봤냐, 통화를 해봤다 하더라고요. 수정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 많이 심각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방송을 꽤 오래 보신 분 같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을 모른 척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또치가 이렇게 직접 완주로 출동을 해 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얼른 모시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어요. 한 500km, 500km라네. 500m 가면은 도착인데 지금 올 블랙을 입고 앞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편의점 앞에. 여기까지 2시간 걸렸는데 또 목포 내려가는 게 또 2시간이요.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시네요. 편의점 바로 앞인데 검정색 옷 입고 계신다 했거든요. 근데 안 계셔. 저분인가. 저희 방송 오래 봤어요? 아니요, 다른데 보다가 그 토치와 마이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보다가 그걸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진짜 뭐가 움직이고 그래야지 재미있으니까. 그 마이클님 또 좀 불쌍하기도 하고. 출발해봅시다.
연락하시려고 생각했어요? 방송 보다가? 제 처음에 쪽지님한테 그냥 보고 싶다 그랬는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럼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엄마도 평소 좀 아프셨을 것 같아. 지금도 아프세요. 그치? 이게 지금 새끼 때문에 엄마가 버티시는 거지 안 그러면은 엄마도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빚었던 분이라고 했죠? 예, 물 떠다가 빚었죠. 그 위에는 조상 얘기 못 들어봤지. 예. 그치? 아빠 집안에는 아마 여기는 아빠랑 오래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 안 살았지? 네. 안 살았어. 부모 자가 없어. 아빠 집안에서 노중객사에서 노중에서 돌아가신 분 많은 얘기 안 들어봤지? 객사. 객사. 안 들어봤지? 네. 모르, 아예 몰라 내가 봤을 때. 네, 네. 아예 몰라. 둘 다 들어가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자살 막 이런 생각은 좀 오래된 것 같아. 여기 완주 엄마 집에 오면서 더 심해졌어. 여기 이사간 지 얼마나 됐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2년 정도 됐다고. 아, 그 전에 엄마랑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내가 이 집 들어와서부터 내가 이상하다는 소리지. 이 집에서 내가 봤을 땐 귀신 무지하게 봤을 것 같아. 여기 귀신 소굴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어요. 귀신 소굴인데? 소름돋아. 소름 돋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꿈을 꾸는데 자격지심이 본인 아마 대단할 거야. 그죠? 자격지심이 대단할 거야. 꿈에서 우리가 파티를 가고 놀러를 가는데 남들은 우리가 이렇게 드레스를 입잖아. 가든 파티를 가면 여자들 드레스를 입고 막 나오는데 본인만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 막 뭐라고 해. 너 왜 이거 입으냐. 뭐가 안 아파? 가끔. 뭐 아플 것이야. 왜 너 이거 입었냐. 너 저거 입히지 말라고 하니까 오만 욕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을 하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네가 왜 내 인생의 지적질이냐. 그러니까 쓴소리가 듣기가 싫어. 내가 너무 작아지니까. 꿈속에서. 그냥 나를 인정을 해주고 그냥 잘 입었다. 근데 이게 더 좋을 것인데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마 본인 마음이 그럴 거야. 그죠? 근데 뭐라고만 하니까 승질이 엄청 났어. 근데 우리 꿈에 내 꿈에서 우리 장군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저거 몸수 거져내야 되고 막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억울한 거야. 민망하고 서러운데 혼내키기만 하니까 본인 인생이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많이 억눌리고 살았고 많이 억울하고 살았고 많이 슬프고 살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가 내 마음을 해명을 못하고 살았어. 그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엉덩이 두덕두덕두덕 두드려주면 데리고 가더라고. 저쪽 가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자고. 제 옷 입히라고 저러다가 이제 나쁘게 되니까 옷 입히라고 막 뭐라 하니까 여기가 엄청 억울해. 서러워 죽어.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고 근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터져야 되는데 화로 터져버리더라고. 여기는 화로 터져버려. 사람이 억울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눈물 막 흘리고 슬퍼서 소름돋아 막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분노로 터져버려. 네 맞아요. 분노로 터져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는 지금 귀신 장난도 반은 있는데 사람이 표출 못한 게 반 이상이 있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 엄마 끌고 가서 저기 가서 수건 덮어줘서 옷을 이렇게 가려서 덮어주더라고. 엉덩 두드려주면서 네가 지금 아프다. 그러고서 약국 데리고 가서 약을 세 알을 사서 먹이더라고. 내가 오늘 이 꿈 꿨어. 지리산 가서.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사람이 몸으로도 아픈 사람, 귀신으로도 아픈 사람, 마음으로도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내가 생각을 하고 오늘 왔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1차적으로 내가 지금 봤을 때 조상바람은 진작에 나버렸어. 네. 조상바람이 뭔 말인지 알죠? 뒤집어 퍼졌어. 전에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는데 직업을 한 가지를 오래는 했어? 아니 오랫동안 못하고 못했어야 돼. 길어봤자
6개월? 6개월에서 3, 4개월 하면은 좀 맘만 먹고 손 빼고 나왔어요. 그 네. 2일 저희라고서 손 빼고 나왔어야 돼요. 네, 맞아요. 본인이 강아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말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게 내 감정을 소통하니까 사람보다 내가 걔랑 얘기하는 게 낫다니까. 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강아지 없으면 죽어. 사람 없어. 엄마 울어. 엄마 돌아가셔도 눈물을 흘리겠다. 근데 걔가 죽으면 여기는 못 산다 소리 나올 정도로 네. 내가 의지를 지금 이렇게 막 해버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랑 같이 살았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은 어렸을 때는 귀신인지 인지를 못하니까 옆에 꼬맹이가 있으면 사람인 줄 알고 놀았을 거야. 네, 맞아. 너 먹을래? 나 먹을래. 나랑 놀아. 나랑 놀아줘. 나랑 인형놀이 하자. 네. 나랑 땅따먹기 하자. 하면 둘다 뭐 슉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슉 없어져 버리고. 맞지? 네. 그러다 또 같이 놀고. 근데 이게 사람이 크다 보니까 이게 분간을 못해. 그니까 너무 어렸을 때도 기분이 아기 때부터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서 고쳐서 빨리 닫든 빌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갔으면 본인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귀신인지 귀신이 난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친근해져 버렸어요.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를 정도로 딱 붙어버렸어. 누구랑? 여자애랑. 여자애잖아. 딱 붙어버렸어. 너무 오래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얘를 보내주세요. 보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나 한번 물어보자. 보내고 싶은 마음 있어? 못 보내지? 못 보내지? 어? 어?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몸에 귀신 들어왔다면 보내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가 정상이야. 근데 여긴 못 보내. 너무 오래 같이 딱 붙어버렸어. 못 보는 데서 나 지금 허전하거든. 내 친구보다 너 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내 친구 같아져 버려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 귀신 마음에 의지하고 앉아있고 어쨌든 배가 튀겨 고프다가 어쨌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싶었다. 여기만 이렇게 장만 들어와야 돼. 네, 그래요 지금. 지금 딱 그래야 돼. 네. 복기가 엄청 땡겼다가 먹기도 싫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금 딱 해야 돼. 내 눈, 나는 지금 여기 비치는 내 눈깔이 내가 귀신 눈깔로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기력으로 100%의 기력에서 귀신이 20%만 차지해도 사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80%가 사람 정신이니까 밀어내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붙은 50% 이상 넘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멍해. 거기다가 상문이 같이 들어왔네.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여기 상문 들어왔다고. 누구 돌아가셨냐고. 부모자 같은데. 귀신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1년 조금 넘으셨는데. 아, 여기로 이사 온 뒤로 돌아가셨네, 그러면. 아니요, 저 서울에 있을 때. 아, 서울에 있을 때. 일로 돌아가신 거 물어봐도 되나요? 저희가 본인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른다 그래.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아빠 객사했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집에서 돌아가. 혼자 고독사 하셨어? 네. 혼자 사는 집에서? 여기는 아빠가 그냥 가셨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셨다는 소리 나오고. 네. 내가 봤을 땐 지금 여기 아버지 사라진 게 무시 좀 많이 받았어. 그런 것 같아. 무지하게 무시받았어. 가족들한테도 무시받고. 경제들한테도 무시받고 찍소리도 못하고 술을 좀 많이 자셨어요? 네, 아프기 지병이 있어서 나는 지금 약을 많이 드신 걸로 나와. 네, 그치? 약도 많이 드신 양반이고 자기가 내서려면 술도 많이 자신 양반이야. 네, 그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지금 씨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진욱이 먼저 보내야 돼. 사자 먼저 보내야 되고 몸수 털어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좀 노력하고 살아야 돼. 바꿔서 물어볼게. 본인 나한테 문자 보냈어. 내가 요새 이상한 것 같아서요라고 문자 보냈죠. 뭐가 이상한 것 같았어? 이상한 짓은 거의 소리 지르고 그치? 뭐 내 옆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부셔야 돼요. 엄마가 사드린 뭐 전자제품 다 부수고 싶은데 그거 그렇게 해놨다가 난 이제 엄마한테 맞아 죽는 거니까. 이중상증 얼마나 됐어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좀 됐죠? 네. 이거 할 때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 내 느낌도 안 오지? 네. 여기 지금 남자애 하나 보여. 남자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본인이 쉽게 내가 말하면 살아있는 산소 같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놓은 거잖아. 다행히 계시라고. 인간 산소야. 귀신 집이야. 왔다 갔다. 어느 날은 화가 나가서 집을 던져버리고 싶었다가 어느 날은 애기 같지만 장난치고. 근데 내가 애기 짓 하는 거, 동자 짓 하는 거, 선녀 짓 하는 거. 어? 동자 선녀도 아니야. 그냥 애기 짓 하는 거 받아줄 사람이 내 강아지한테 애교도 부렸다가 애기도 됐다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만지고서 이쁘게 꽃놀이하고 인형놀이하고 이렇게 하고 놀고 싶어.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지? 이렇게 하고도 놀고 싶은데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또 꼭 참았다가 어쨌든 뒤지게 눈물 나. 뒤지게 눈물 나. 근데 말해 이거 얘기하면 엄마 나 미친년이라고 하네. 정신병자 취급하고 정신 나갔다고 정신 차라는 소리만 하지 이렇게 심각한 건 몰라. 예 모르세요. 몰라. 아이고 뭐 어떡하냐. 상상한 만큼 심각해. 너무 힘들 것 같았어. 응? 여기 내려오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죠. 네. 서러운 눈물, 알아주는 눈물 났을 거야. 그 내가 이제 얘 설명을 해줄게. 집에서 이유 없이 눈물 나는 거는 어떤 분이 실려서 우는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집을 온다고 엊그저께부터 고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금전이 없어도 사람은 형편이 힘들어도 온다고 하면 귀신은 어떤 조화를 부려서 데리고 내려온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볼 일이 없어서 안 보면 그만이거든. 어떻게든 볼 생각이 있으면 만나려고 인연자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려오신 분이 내가 지금 봤을 땐 여기는 빌던지 분명해요. 근데 빌던지는 끊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외모 때에서 빌었다고 하는데 외모니 때에서 빌었다고 하는데 그 윗대에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분 있었어요. 몸은 몸대로 치고 할머니 아픈 것만은 발꼬락꼬락 아플 것이다. 응? 발가락, 발목, 무릎 이렇게 접히는데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여기 이렇게 바람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렇게 아플 거야. 아 소름 돋아. 여기 손도 우리 입에 엄마한테 설거지 많이 하고 나면 손 이렇게 퉁퉁 부어서 그러니까 아파서 못하겠어요. 할 만큼 지금 아프다 소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지 눈도 빠지게 아플 것이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냥 병자 같아요. 너무 아파서. 너무 오래됐어. 몸수를 걷어내는 것도 걷어내야 되고 여기는 아버지 먼저 일단 보내야 돼. 아버지 보내야 돼. 아무리 안 보고서는 아버지라고 해도 보낼 자식 찾아서 와. 눈 한 번만 감아요. 내가 눈 들어가는 때까지 뜨지 마시고요. 네. 뭐 확인해 볼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내가 만약에 눈물이 나든가 아니면 화가 나든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 굉장히 좀 오래 주눅든 분이라서 표현하기 좀 힘든 분이잖아.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 알았지? 정신세계 12월 정신세계 12월 9일에 허가하여서 산봉도 성구멍도성이 걸라고 몸을 흔적 주시고 눈물이 나걸라고 눈물로 터뜨려 주시고 눈 뜨지 마. 자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몸으로 지켜주시고 그대로 눈 감아요. 부드러워 볼게요. 아무 생각.
생각 안 들어요. 네. 눈 뜨지 말아요. 찾아볼게. 사탕이 하나가 있고 인형이 하나가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사탕이요? 사탕이 하나가 있고 인형이 하나가 있고 예쁜 옷이 하나가 있고 아가씨 옷도 하나 있고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아가씨 옷? 아가씨 옷이 갖고 싶어? 그럼 그 아가씨 옷을 우리가 누가 입고 싶은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아가씨 옷이 입고 싶어? 이쁜 드레스가 입고 싶으셔? 아니면 빨간 치마에 노란 정원을 입을까? 하얀색 원피스가 입고 싶을까? 하얀색? 그지? 네. 프를 입고, 그죠? 레이스 달리고, 하얀 원피스 입고 싶어. 그럼 이거 입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군가 한번 봅시다. 누가 입고 싶어 하실까? 우리 지금 속으로 얘기 잘하죠? 그지? 그지? 그러면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전해봐. 응? 예쁘게 아가씨처럼 하얀 옷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못 살아봤어. 굉장히 억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고 했대. 뭐 예쁜 옷도 입고 룰루랄라 놀러다니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쁘다 뭐 예쁘다 엉덩이 두드림도 받고 싶었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그런 소름 이런 소름 당하다 보니까 내 맘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보니까 우리 가영이한테 오셔가지고 네 맘이 내 맘이요 내 맘이 네 맘이다 해가지고 친구삼아 법삼아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러셨어? 응? 얼마나 있으셨을까? 20년 넘었어?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 오래 들어왔어? 응. 그래서 이영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한 몸이나 한 몸같이 돼버렸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겠지. 어? 위로해줘야지 나가야지. 그치? 알았어. 일단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해. 그 옆에 애기가 하나가 있어. 어? 우리 애기 한번 찾아봅시다. 서러워 서러워서 뜀박질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줄넘기질도 잘하는 우리 애기 하나가 있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 원없이 줄 것이고 장난감에 갖고 싶으면 내가 장난감 원없이 줄 테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애기 올라와. 애기 올라와. 사람한테 여기 엄마 삼아 법 삼아 친구 삼아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사람한테 그렇게 애기짓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벽 보고 애기짓하고 강아지 보고 애기짓하고 감정 그러고 풀었다 이 소리야. 근데 여기가 내가 애기가 이렇게 빈둥거려가지고 엄마한테 해는 안 끼쳤어. 그냥 애기짓만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왔다 이 소리야. 그치? 사랑받고 싶어서 왔는데 알아주는 이가 있고 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 소리 하려고 여기 목포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 소리야. 그치? 자 우리 애기 몇 살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 애기가 이렇게 배가 잘 고팠어? 배가 고팠을까? 응? 배가 고팠어? 황치지면도 아니고 강치지면도 아니야. 어디서 오셨을까? 저줄 따라왔어요? 어깨줄 따라왔어요? 어? 모르겠지. 아무 생각도 안 내지. 어느 순간 쑥 들어와서 그냥 한 번 내서 놀았어. 그치? 우리 여기 애기 옆에 저기 고개 돌려서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고개 돌려서 찾아보면은 한번 쫙 찾아봐봐. 어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머리 하얘가지고 백발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안 보여요. 잘 한번 보실게요. 어디 우리 할머니가 숨어있나. 안 보여요. 됐다. 살았어. 너무 오래 귀접돼서 너무 오래 같이 살았어. 내가 여자 얘기하는데 슬프지? 그지? 그냥 내 맘 얘기하는 것 같고 슬프지? 그지? 너무 오래 같이 붙었어. 보내려고 하니까 서운해. 보낼 것 같으니까 서운해. 마음에서.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살았어? 돈을 있어도 돈을 벌어서 제가 만약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몇 천이라도 있어도 다 나가요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근데 사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보면 운세를 보러 온단 말이라. 근데 본인은 귀신 좀 보러 와. 귀신은 귀신 얘기하러 온단 말이라. 돈이 들어갈 수가 없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몸수를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여기는 조상 가물이요. 신의 가물이요. 너무 오래 묵었어. 오늘 저 완주에서 여기 목포 수정궁 선생님 만나 뵈니까 어때요? 멍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가 귀신기가 너무 많아서 마음으로 힐링되고 지금 이게 힘들어. 여기는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두고 차츰 이렇게 마음 하나 열고 열다 보면은 내가 외로운 거 아까처럼 살살 달래니까 영가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살살 달래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고 내가 마음이 이랬고 내 마음이 이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좀 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라고 하면 절대 못 사귀어요. 너무 힘들어. 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친절도 불편하고 관심도 불편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열어야 돼. 본인은 살려면. 내가 아까 그랬죠. 인간 묘 같다고 자꾸 끌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씩 였는데 불편하면은 문자라도 보내서 카톡이라도 해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해. 그러고 나서 진짜 인연줄이 된다면은 안에 가서 만나는 관계. 여기는 지금 마음의 해소가 되려고 하기에는 내 안에 있는 영가들이 너무 많이 우울해서 사람도 움츠렸기 때문에 불편해 지금 이게. 그죠? 많이 불편하죠. 그 일단 밖에 생활을 조금 하셨으면 좋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아지 좋아하니까 산책은 해요? 안 하지. 그거부터 시작해. 딴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아파트 한 바퀴만 돌면 되잖아. 노래 한 바퀴만 돌아도 그것도 반이거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자꾸 끌어들이는 형국을 만들어두면 안 돼. 여기는 답이 이렇게 찾아가고 가셔야 될 거예요. 문자 내가 달라면 줄 거예요. 내가 카톡 하라면 할 거야. 자살 시도가 막 느껴지고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네. 카톡 해요. 네. 말할 사람이 듣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면 카톡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로 내가 봐가지고 느낌이 나면 난 내가 전화해. 대신 전화를 하면 받아야 돼. 네. 알았죠? 네. 이거부터 해야게.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안 했어요. 마음이 좀 아파서.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고 혹시 수영 선생님한테 뭐가 이렇게 보인다던가 그런 여러 증상 있잖아요. 위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수정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홍보를 해줬네, 홍보비를 받네 그런 거는 일절도 없고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치였습니다. 만약에 나 같은 성향이라면 귀신 딱 씌어서 들어오면 막 자극을 해서 막 다와한 게 아니고 살살 꽂아서 이렇게 꺼지면 내면은 이렇게 터지거든.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이 이렇게 움츠렸으니까 있는 귀신인데 숨은기가 더 쉬워. 입 딱 닫아버리니까. 딱 닫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맨 사람, 이거 먹은 사람. 여기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약 먹는다고 이제 하잖아요. 바로 이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산소야. 응. 사사 또 이렇게 오기 때가 들어오기 전에 서있었거든. 오니까 숨어버리세요. 똑같이 너무 많아. 저기는 국밥 들어가서도 이렇게 못해. 절대 못해. 왜? 사람이 이걸 못 터뜨려. 터뜨려버리고 사람을 본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 형관을 내가 내 몸을 실어버린단 말이라. 그럼 내가 누군가를 돌아가지고 내가 미친 내가 이제 이거 돼버리는 거야. 내가 피나나 빠지는 거지. 딱 그 정도요. 지금 우리 소위 말해서 나가세요. 왜요? 이 친구시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왜 그러신 거예요? 난 토 안 하지. 아... 저긴 아직은 이렇게 못 쳐내. 오시면 잠깐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소개는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네. 그 잠깐 간단하게 본인이 누구고 이렇게 설명 가능하세요? 네? 어떤 거? 선생님이 아 저는 어떤 분 누구고 자기 소개. 아, 네 소개. 아, 간단. 저 이제 목포의 매화궁에 네. 매화궁 시골신 모시고 이제 아. 한 올해 이제 3년 차. 아 3년 차. 네, 3년 차 애송제자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보셨을 때 조금 보셨을 때 처음 느꼈던 이제 느낀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자살. 자살고 아. 이제랑 이제 네. 특히 남자 연가, 남자 네. 연가가 이제 몸에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네. 이제 너무 그게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아. 사자도 같이 있으니까 저승사자잖아요. 네. 네. 잘못하면 진짜 뭐 잘못하면 데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